그게 뭐 멋진 글귀로 올리고 싶어서 올리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진짜 우울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네. 죽는다는 생각을 안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냥 계속 그냥 사람들이 아침 되면 밥 먹고 점심 먹고 숨을 쉬고 막 이렇게 뭔가 생활을 하듯이 저는 그냥 아침 돼도 죽고 싶고 점심 돼도 죽고 싶고 네네. 그냥 밤에 누워도 죽고 싶고 네. 이게 일상인 거예요. 일상이고 정말 숨 쉬는 것처럼. 야, 그러면은 뭐 정신과 전문의 찾아갔어요. 상담 받고 약을 처방 받았잖아요. 네. 우리가 이제 뭐 열이 나면은 해열제복을 온도 내려가잖아요. 아하, 네. 그렇게 이제 효과가 큰 건가요? 아니면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 홍삼 먹고도 먹었는데 뭐 좋아지는 거야? 네. 이런 느낌 있잖아요. 네네네. 어떤 느낌이에요? 처음에는 네. 자기한테 맞는 약을 찾아야 돼서 네. 약을 여러 번 바꿔요. 약을 어떤 약을 먹었다가 이제 내가 그 용량이나 뭐 이런 게 다 다르니까 어떤 용량으로 먹었을 때 내가 좀 이게 더 이게 조울증을 조절하려고 먹었는데 오히려 이게 너무 다운이 돼서 우울감이 커진다 이런 상태가 되면 또 약을 조절해 주시고 이게 드라마틱하게 먹었을 때 바로 맞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맞는 분들은 그 맞는 약 때문에 이제 확실히 좋아지시고 네. 근데 이제 맞지가 않으면 계속 약을 바꾸세요. 약을 계속 바꾸면서 맞는 약을 찾으시고 네. 그 과정도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. 그만두고 싶고 네. 그리고 약을 먹으면서 이제는 자기 자신이 좋아져야 되는데 무너지는 모습을 느끼면 또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또 들고 근데 저는 그 약을 바꾸면서 맞는 약을 찾아가는 그 과정도 이제는 다 겪는 과정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. 내가 살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쉽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네. 뭐든 쉬운 게 없듯이 이 약을 먹는 과정도 어려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우리가 이제 그 뭐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뭔가 나의 그 내면과 만날 수 있는 네. 기회를 접하게 되면은 진짜 그 삶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생각하게 되잖아요. 네. 그래서 약간 그 철학자들이 하는 말이다. 네. 이런 것들이 되게 와닿고 또 이제 그런 비슷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네. 작가님께서도 책에서 이제 죽음이란 네. 삶과 같았다 네. 이런 말씀 해주셨잖아요. 어떤 의미일까요? 아 그게 네. 그렇게 멋진 말은 아니고요. 네. 그냥 말 그대로였어요. 저는 네. 그게 뭐 멋진 글귀로 올리고 싶어서 올리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진짜 우울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네. 죽는다는 생각을 안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냥 계속 그냥 사람들이 아침 되면 밥 먹고 점심 먹고 숨을 쉬고 막 이렇게 뭔가 생활을 하듯이 저는 그냥 아침 돼도 죽고 싶고 점심 돼도 죽고 싶고 네, 네. 그냥 밤에 누워도 죽고 싶고 네. 이게 일상인 거예요. 일상이고 정말 숨 쉬는 것처럼 너무 자연스러운 일. 나한테는 죽고 싶다는 생각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태. 근데 그게 제 의지랑 너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. 그냥 내 의지랑은 상관없이 그냥 계속 그 생각이 머릿속에 맴도는 거. 맴돌아요, 그냥. 그래서 그런 글을 썼고요. 네. 제가 죽음이 삶 같고, 삶은 또 죽음 같고,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그런, 그냥 느낌 그대로 그냥 일상 그 자체 그대로 그냥 쓴 글씨였어요. 이때 그 생각은 뭐, 이렇게 죽어도 상관없다, 뭐 이런 건가요? 그렇죠. 근데 단지 용기가 부족해요. 용기가 부족했다. 예. 삶을 완전히 포기하기엔 어떻게 보면 좀 두려움이겠죠. 네. 두려움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런 생각을 하신 게 얼마나였어요? 그 기간이? 저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. 우울증이 처음 나왔을 때처럼 11살. 11살 4학년 때로 기억을 제가 하고 있어요. 네, 네. 왜 살지? 왜 살아있지? 네. 이런 생각을 했을 때가 11살 때였으니까 네. 지금 36살이니까 네. 지금까지도 이제는 계속 되어왔잖아요. 네. 제가 이제 그 생각을 안 하게 된 게 아마 작년 책 쓸 때 네. 35살 때가 마지막이었을 것 같아요. 왜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? 저도 되게 신기했어요. 제가 그런 생각이 안 든다는 게 되게 신기했는데 글을 쓰고 글을 쓰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 내 삶에 어땠어요 이런 글들을 써보고 나니까 네. 갑자기 그런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. 더 하고 싶더라고요. 뭔가 살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찾아서 하고 싶고 네. 여지껏 못했던 거 되게 아깝고 그런 생각이 이제 갑자기 들기 시작한 것 같아요. 글을 쓰고 나서부터.
나 왜 살지 이런 그 삶에 대한 근본적인 그 물음은 많은 사람들이 사춘기 때도 하고 뭐 네. 지금 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작가님은 거기에 대한 답을 찾으셨나요? 저는 사실 네. 이게 행복이라는 감정을 못 느꼈기 때문에 제가 왜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. 행복하다 이런 감정이 없었어요 그 전에 그 전엔 못 느끼다가 제가 약을 끊고 자의적으로 두 달 정도 끊은 적이 있었어요 아 의사선생님한테 얘기 안 하고? 네네네 네. 그냥 몰래 끊은 적이 있었는데 되게 네. 위험한 행동이죠 근데 그렇게 자의적으로 끊고 나니까 이 감정의 높낮이는 없는데 네. 감정을 못 느끼는 무감각한 상태가 아. 오더라고요 그때가 오고 나니까 아 되게 편하긴 편하더라고요 아 나는 조증 상태도 안 오고 확 우울감도 안 오고 되게 편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슬슬 뭔가 이 감정이 뭔가 이게 아닌데 이거 아무것도 못 느끼는 건 좀 이상한데 그걸 느낀 게 되게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시고 나서 네. 제가 슬픈 감정을 못 느끼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눈물이 안 나고 보고 싶고 슬프다 이런 감정 자체가 안 드는 거예요 네. 그래서 그때 좀 충격을 받고 다시 병원에 가서 여쭤봤어요 저 왜 이러죠? 이랬더니 아 우울감이 너무 심하면 무감각한 상태가 온다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길래 저 다시 약 먹겠다고 약 먹겠다고 하고 다시 약을 복용하고 나서 감정이 이제 막 조금씩 올라오더라고요 감정이 올라오고 나서 그때 느낀 감정이 행복이었어요 처음으로 행복하다 이런 감정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감정을 느끼고 나서 아 내가 행복이란 걸 느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거 되게 감사하다 나 뭔가 살고 싶고 이런 감정이 들으니까 이제 나 앞으로 뭔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자살하려는 사람이야말로 사실은 가장 살고 싶은 사람이다 네. 보통은 아 저 사람 뭐 자기 죽고 싶어서 죽는 거네 자살하려고 하는 거네 생각이 강한데 왜 가장 살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? 저는 네. 이 자살하려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살고 싶은 사람이라고 느낀 게 우선은 그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. 자살하려는 사람이 그 죽고 싶다라고 느끼는 그거는 우선 그 충동 자체는 우선 현실적인 판단 능력이 되게 네.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내가 이거 충동이 오는 거지 그게 정말 선택을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이렇게 네. 선택을 했다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그 충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정말 자살이라는 걸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 자살을 선택함으로써 그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과 동시에 살려달라고 외치는 거라고 생각해요 뭔가 그 양면적인 게 다 저는 진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택이라는 게 사람이 본능적으로 옳다는 걸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네. 그 선택이 자살을 선택하는 게 아 나 이거 되게 옳다 하고 선택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사실 저는 제 생각일지도 모르는데 그거는 행복하고 싶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 사람으로 살고 싶으면 행복하고 싶고 그쵸. 건강하고 싶고 네. 사람들 다 누리는 거 자기도 누리고 싶은데 근데 어떻게 해야 내가 행복한지를 모르고 어떻게 해야 내가 살아가야 되는 방법을 모르고 그리고 이렇게 살고 싶은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선택하는 게 저는 자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요즘에는 극단적 선택이라는 말에도 그 선택이란 단어를 빼야 된다. 아, 그게, 선택한 게 아니다. 네, 그게 되게 얘기가 나와서 저는 그 얘기에 대한 또 글도 보았고 그러면서 아, 내 생각과 되게 맞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작가님이 이제 과거의 일정 기간 동안에 진짜 나 죽고 싶다는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 찬 시기에 있었잖아요. 네. 그거를 누군가가 눈치챘다거나 아니면은 작가님이 누군가에게 그런 생각이나 고민들을 말을 했던 적도 있으신가요? 저는 제 진심을 누군가한테 말한 적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남편? 근데 남편이 좀 그런 거에 예민한 스타일이 아니에요. 아. 그래서 아 얘가 그냥 하는 소리구나 그런 적이 되게 많고요. 그럼 작가님의 그런 심리 상태를 주변에서 눈치채는 사람 거의 없다는 말씀이시네요. 그런 것 같아요.